저 아버지 왜 불러 모아놓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배고프니까. 아 배고프 예? 아직 저녁들 안 먹었죠? 우리 밥부터 좀 시켜 먹을까요? 예! 네. 경찰서에서 짜장면 처음 먹어봐요. 여기서 먹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데요? 응? 뭔 소리야 언니? 언니 저번에 베라에서 남자 알바 번호 따다 경찰서 끌려갔을 때 거기서 짜장면 먹었... 뭔 소리야 서연아.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니야? 저... 근데 주임님 오늘은 곱빼기 안 드셨네요. 아 응. 내가 요즘 입이 짧아졌나 봐. 곱빼기 아니어도 너무 배부르네. 아니 뭔 소리야 언니. 어젯밤에 라면 다섯 개 처먹고도 배고프다고 햇반 세 개 돌려서 국물에 밥 말아 먹었... 우리 귀여운 동생이 오늘따라 자꾸 헛소리를 하네. 입 좀 다물어지겠니? 자 그럼 슬슬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서연 씨한테는 대충 얘기하긴 했지만 이번 먹튀 사건 생각보다 심상치 않아요. 형규 그 자식 대체 정체가 뭐예요? 진짜 이름은 박형석. 나이는 29살. 직업은 따로 없고. 에? 그럼 저랑 같은 학교라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요 같은 대학에 다닌 건 맞아요. 다만 대학을 계속 다니고 있는 건 아니고 자퇴를 했더라고요. 불법 도박에 빠져서 빚이 꽤 있고요. 쓰레기 같은 놈이었군. 지금부터 박형석이 했던 진술을 전부 들려드리죠. 제 의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냥 누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요. 시켜서? 누가? 그건 저도 모르는데. 이 새끼가 장난하나? 진짜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오면서 시작됐다고요.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 자세히 얘기해봐. 그게 한 달 전이었어요. 평소처럼 기분 더러운 날이었어요. 그날도 사설 토토를 하다 돈을 꽤 많이 꼬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카톡이 왔어요. 뭐야? 파란 감자? 뭐야 이 새끼? 안녕. 넌 날 모르겠지만 난 널 알아. 혹시 큰 돈 벌어볼 생각 없니? 카톡 닉네임은 파란 감자. 부사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게 딱 봐도 가계정이었죠. 뜬금없이 저한테 넌 날 모르지만 난 널 알고 있다며 큰 돈을 벌어볼 생각이 없냐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딱 봐도 뭐 문자 피싱 같은 사기일 것 같아서 무시하려고 했는데 대출빚 갚을 날짜도 다가오고 도무지 돈 구할 곳은 없고 어차피 더 잃을 것도 없으니까 진짜 큰돈 벌 수 있으면 개이득이고 아니면 많은 거고 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파란 감자의 요구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누군가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박살내달라고. 그게 바로 주서연이었어요. 주서연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면 천만 원을 주겠다. 그게 바로 파란 감자의 요구였습니다. 그 뒤는 뭐 아시는 대로. 그럼 넌 파란 감자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다못해 목소리나 성별도 몰라? 그쵸. 사실 전화통화도 두세 번 해보긴 했는데 전부 목소리 변조를 해가지고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그럼 천만 원은 어떻게 받았어? 계좌이체를 하던 현금으로 주던 했을 거 아니야? 못 받았어요. 구라치다 걸리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감방에서 10년 이상 썩게 할 거야. 알았어! 아니, 받긴 받았는데요! 그 요구 조건을 완수하면 천만 원 어치 비트코인이 입금된 디지털 직업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받은 거라. 그렇다면 확실히 추적은 거의 불가능하겠구만. 게다가 경찰한테 안 잡히게 해준다고 해놓고는 지 혼자 잠수 타버렸다고요. 연락하던 번호도 없는 번호라고 뜨고. 이 나쁜 새끼. 비밀번호가 뭐였어? 예? 파란 감자가 알려준 디지털 지갑 비밀번호가 뭐였냐고. 파란 감자가 떨어졌다. 그놈의 파란 감자. 대체 파란 감자가 뭐야? 이게 박형석의 진술 내용입니다. 마음을 박살내달라는 의뢰라니. 대체 누가 그런 짓을. 무슨 목적으로 그런 음모를 꾸몄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이네요. 파란 감자와 박형석 모두. 좀 더 봐봐야겠지만 생각보다 꽤 주도면밀한 놈이라 수사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잡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주서연! 응? 너 혹시 윤민서라고 알고 있나? 응? 윤민서? 주임님, 민서 씨는 갑자기 왜... 너랑 같은 학교 선배라던데 최아름과 동기라고. 아, 그 언니? 응, 알지. 우리 학교 초인싸였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 응? 어떤 사람이었냐니. 그냥 엄청 이쁘고 성격도 좋고 인기 많은 사람이었지. 아, 그 언니랑 최아름 사이에 뭔가 엄청난 일이 있어서 그때 최아름이 완전 불려오로 소문나고 매장당했을걸? 확실히 최아름이 한 말과 일치하는군. 아니, 근데 언니가 그 언니를 어떻게 알아? 아, 민서 씨 저희 회사 기획팀이거든요. 에? 진짜? 한 번도 못 봤는데? 놀라지 말고 들어라, 주서연. 윤민서가 아랑감자일 수도 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그 언니가 대체 왜? 아직 확실한 건 없고 전부 심증뿐이다. 말도 안 되는 추측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강태호 팀장님? 예? 아, 안신성 씨? 저랑 잠시 얘기 좀 하실까요? 만일 정말 내 동생을 윤민서가 건드린 게 맞다면 그녀는 내 손에 죽는다! 물론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그년이니 내 손에 죽는다느니 그런 소린 하면 안 된다, 서연아! 네가 그랬잖아!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그래! 바래다줘서 고맙다! 조심히 가라! 언니! 응? 선우 씨가 가기 전에 언니한테 할 말 있다는데? 예? 할 말? 말해봐라! 그럼 난 먼저 들어가 있을 테니까 둘이 천천히 얘기하다 와. 할 말이 뭔데? 그게 사실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주임님, 사실 저... 아니 그냥 업무 관련 얘기인데 그냥 내일 회사에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내일 회사에서 알려줘. 네, 주임님.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진짜 답답해서 못 봐주겠네. 이 고구마 100개 처먹은 시칠리아 드럼크 탈 것 같은 놈. 코모도 도마뱀 크러쉬!